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이 유세 총력전을 펼치며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부동층의 향배 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내년 광주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선수단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중계권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봄 저온 현상에 이어서 병해충이 확산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전투표도 끝나고 6월 13일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판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는 해석이 많지만 그래도 선거일까지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딴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선거 하루 전에 그것도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회담이란 점에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담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월드컵 열기에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던 세간의 예상은 적어도 사전투표에서는 빗나갔습니다. 여당은 젊은 층의 참여가 늘었다며 반긴 반면에 야당과 무소속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참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지 또 그동안 표심을 정하지 못하거나 숨겨왔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아직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남의 일부 시장군수 선거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 여당, 견제와 인물을 내세운 야당과 무소속 후보. 어떤 논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관심거리입니다. 예측불허의 접전 양상인 시도교육감 선거도 진보 혁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높은 부동층의 표심이 결정되고 승부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될 것을 감안해 후보들이 오늘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은 사실상 오늘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세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장성과 고흥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성의 사전투표율은 43.7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흥 43.45%, 전북 순창이 42.14%의 순이었습니다. 또 보성과 구례, 강진, 장흥, 신안 등 이른바 격전지의 투표율도 3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23.65%를 기록한 가운데 3당 후보가 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동구의 투표율이 2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틀 뒤면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해보고 본투표를 앞둔 표심의 향방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남이 유일하게 30%가 넘을 정도로 높았는데요. 당초 낮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랬죠.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낮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하고요. 아마 세 가지 요인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소인데요. 네. 북미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네. 한반도 평화라는 대형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요소인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그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광주 전남이 아무래도 접전적이 좀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전남에서는 장성 또 광주에서는 동구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격전지여서 이렇게 높았을까요? 그렇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세 정당이 다 나왔다는 거죠.
후보가 구청장 후보가 다 나와 있고 강영 의원, 기초위원까지 후보들이 전원. 그러니까 강주에서는 유일하게 동구만이 세 당의 후보가 나오고 세 당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28%였죠.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장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선거에서 총 네 번의 선거에서 재보선까지 포함을 해서 무소속이 당선이 됐었어요. 네. 특히 이제 장선 군수 같은 경우는 부부 군수, 이천 군수 대 지금 현 유두석 군수 세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다시 또 남편이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도전인데 유두석 군수가 잘했으니까 계속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네. 이번에 민주당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하면서 투표율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전 투표율 놓고 여야가 각자 자신들 정당에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참여 열기가 본 투표에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지방선거가 그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해요. 이게 해고적 투표 형태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뭘 했냐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70% 이상이 계속 1년째 높고 민주당 지지도 고공상승하는 상태에서 네. 해고적 투표보다는 전망 투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조금 힘을 실어주자 그런 의견도 많죠. 강하죠. 그래서 저는 본선에서도 역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되지 않을까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이 전남에서는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접전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부동층도 상당한데 야당의 이른바 민주당 독식 견제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지방선거 때마다 단체장 경우는 한 8명, 7명이 당선됐잖아요, 무소속이. 네. 그래서 약간의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반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다, 저는 보여주고, 절반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회담의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대형 이슈죠. 모든 언론, 전 세계 언론과 국내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룰 거고 만약에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약간 뭐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잘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선거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이 되면 네. 이후에 정치권의 정계개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안개가 많이 끼어서 가시거리도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로 인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회복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6도, 장성 18.7도 보이고요. 낮 기온 영광 24도, 담양과 화수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3도, 장흥 22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3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다 남북 화해 분위기다 하면서 굵직굵직한 이슈에 파묻혀서 농촌들녘의 한숨소리가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선 한창 커야 할 과실이 우수수 떨어져 올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인가 하면 병의 충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정용우 기자입니다. 이맘때면 자두 크기만한 열매가 달려있어야 할 사과나무에 과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 달려있는 것도 썩고 있어서 있으나 말합니다. 사과 농사만 20년째인 농가는 처음으로 당한 일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거 추석 때 수확해야 한대. 이거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요. 이렇게 한 날을 안 붙어버렸더니 요것을 어찌할까 모르겠네. 지난 4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생장에 차질을 입은 겁니다. 전남의 대표 사과단지인 장성과 곡성에선 모두 220여 헥타르에 걸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로 그 양분 이동이 돼야 하는데 양분이 이동이 안 돼서
또 영양생장을 하는 것이 영양생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아마도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남에선 사과 말고도 배와 매실, 참다래와 무화과 등 서울 여의도의 4배가 넘는 1,200여 헥타르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전남의 양파는 70%가량을 수확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난 겨울 극심한 단파로 뿌리의 발육이 저조한 가운데 봄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노균병과 입마름병 등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일조량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상기후의 피해가 작물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농촌 들녘에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농어촌공사는 2년 전 영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사례로 주목받던 이 사업은 그러나 준비 소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초 농어촌공사는 영암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20헥타르 호수 위에 80메가와트급 가정용 5킬로와트 기준으로 1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당시 KT와 전남개발공사까지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입찰 공고는 2월 하순경에 낼 예정이고 공고 기간은 약 40여일 동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5%에서 30%, 한 24억 정도가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자본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최소 1,300억에서 1,600억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공고 기간 중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 수익금 기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가 보호구역인데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환경부 승인 절차 등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유원지 팔각정에서 3살 어린이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 43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내요원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씨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아버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섭림 관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된 관사를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문화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서울대 남부연섭림. 수십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했던 관사 두 동의 정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연습림 관사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일본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관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두 동의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사와 연계해 인근 광양역사박물관과 장도전수교육관, 도림미술관을 잇는 광양읍권의 관광자원화가 추진됩니다. 이 관사를 중심으로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남부학술림, 장도전수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관련 사업비 6억 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국유재산인 관사의 문화재청 이관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상 관광테마보다는 광양불고기로 먹거리가 더 잘 알려진 광양읍과 새로운 관광 컨텐츠 벨트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제수행연맹이 북한 선수단의 광주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광주를 방문한 피나의 코넬 사무총장이 북한의 내년 광주대회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의 경비를 피나 예산에서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방송권을 구입하지 않고도 광주대회를 북한에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어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185만여 톤을 기록해 전국 생산량 327만 8천여 톤의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지난 2013년 64만여 톤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 연근의 양식업 생산량만 170만 9천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광주 지역의 집값과 관련된 소식과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이 하향세인 반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의 집값.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정부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는 점과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광주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죠? 어디 산속에 오두막 지어서 살아야 되나? 허리가 휜다. 아이고. 또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투자하는 투기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대병원지부가 지난 1월 간호사 등 조합원 250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노조에 소속된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집 나르기나 행사에 동원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88% 정도는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진짜 너무하네. 우리의 미래. 이거 네 미래다. 시청해라. 나의 이야기이자 내 지인이 겪는 또 앞으로 겪을 일이라며 많은 공감의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밥이라도 제때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요. 이러한 간호사들의 근무 실태가 알려지다 보면 점점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자그마한 기대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영산강과 광주천에 마련된 자전거 거점터미널의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강변축 자전거 터미널 8곳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변축 자전거 터미널은 무상 수리와 안전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으로 광주 천변의 3곳, 영산강변의 5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이어서 2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74곳의 하천과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오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9명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지만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0항쟁 31주년을 맞아서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시민 대행진이 재현됐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5.18에서 시작해 60으로 이어진 항쟁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행진이 끝난 뒤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국 선언문 낭독과 다양한 문화공연도 이어졌습니다.